아니야 배라고 이 목소리도 오랜만에 듣지? 그러게. 예, 오늘 찍을 영상이 제가 그때 한동안 버린 게 아니라 지가 버려졌어. 지가 알아서 버린 걸 택했더군요. 내가 왜? 마블 한다고 안 한 놈입니다. 사실상 마블보다 아니 육화보다 마블이 더 재밌잖아요. 저 나쁜 새끼 지금 유이한 팬들분 앞에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도 마블 한번 해보세요. 썩을 놈아. 유이야 한번 그만두게 될 거예요. 저부터 나가. 내 지금 팬을 없애려는 거냐 이 새끼야. 팬분들을 지금 없애려는 거냐. 뭐 이런 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같이 안 찔려다가 오늘 한 명도 안 온다 해가지고 그냥 방송 펑크 낼까봐 왔어요. 네, 뭐 그렇습니다. 가위바위보 선우 정해. 선 이 새끼 뭐 초반에 6장 들어왔냐고 그거까지 물어보던데. 룰 너무 많이 까먹었잖아 이 새끼야. 까먹어도 마블이 너무 재밌어요. 저 새끼 아새끼 개새끼. 참고로 상대 덱은 애놈 덱은 임페르노이드 대 HAT입니다. 어? 임페르노이드? 응. 상대 한 번도 안 해봤다. 근데 따로 효과가 뭐야? 얘도 참 오랜만에 본다. 아 맞아 이거지. 나는 간단한 효과를 보여주지. 카드 한 장을 세트하고 카드 한 장을 세트하고 카드 한 장을 세트하고 했는데 할게. 간단하다. 응 간단하지? 그리고 왜냐면 지금 망했거든. 이 덱 잘 망해. 오케이 난 패를 0장을 만들겠어. 파이어핸드 소환하고 하나 뒤집고 엔드를 안 하고. 아 잠만 파이어핸드 소환 시 체인. 응? 이거 좀 올리고 있어봐. 그래 너무 빨라. 경류장. 경류장? 어 아니 아니 전부 다 파괴되고 파이어핸드 효과는 못 쓰지. 그치. 그리고 저는 제트 싱크론. 아 노래가 너무 크다. 귀 아프다. 응 배트페이지 발동. 어머 리빙데드야. 어머 혐오. 어머 극혐. 어이구 극혐. 1900 데미지 둘러. 그 다음에 메이플슈트에 세트하고 엔드 떨어. 벌레 바늘벌레 수구에 몇가 했던 하나 둘셋넷오 응. 신의 한수다 이건. 오 봐도 몰라 나. 레알 신의 한수다 이건. 와 이거 패망했을 때 딱 이렇게 나오냐. 나 그러면 더 무서운 걸 보여주지. 바해를 버리고 제트 싱크론 특수소환. 이게 제트 싱크론이 이제 폐 한 장을 버리고 특수하는 게 강하거든. 그 다음에 난 이 제트 싱크론을 싱크로 용도가 아닌 몬스터 그냥 버리는 용도로 쓰이겠어. 몬스터 게이트 제물로 바치지만 이거 제트 싱크론이 묘지 특수하면 제외가 되거든. 하나 둘 이건 셀 필요가 없어. 이제 특수한이 안 되는 몬스터 이거 해피 기털이다. 어 잠깐만 이걸 왜. 아니 기털 못 집어넣어가지고. 어 잠만 심한데 특수서. 효과가 엔드 페이지 시에 나 마법 카드를 가질 수 있어. 그래 특수소환을 무효하고 파괴하지. 사실 나 그건 노림수였다. 그래 난 묘지 존재는 벨제브와 루키우스를 제외하고 나와라 아드라멜렉. 그리고 어택. 아 배트 페이지 시에 아마도 메인 종료 시에 아 배트 페이지. 아 그니까 그래 발동 지정. 일단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세차는 파괴 넘쳐. 그 다음에 나한테 보여주고 득득 배갈타. 그리고 모랄타 모랄타 효과 발동. 파괴 연옥의사도. 연옥의사도는 이제 효과로 이제 효과를 받지 않는다 여가지고 인페리너자 대상하고 그 다음에 효과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파괴도 안 되지. 그니까 아드라멜렉은 파괴 현상이 없는데 연옥의사도 내가 지금 지킨 거야. 솔직히 한 말 더 선할 수 있지만 안 선한 거지만 말이야. 아 이게 연옥의 사도로 발동할 거야? 어 연옥의 사도. 연옥의 사도는 이제 한 장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효과를 받지 않아. 아예 받지 않는다 써있어. 아 효과를 아예 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파괴되고 그러면 이제 7의 데미지지. 그 다음에 아드라멜렉 자체 효과 발동 한 번 더 때릴 수 있어 파괴하면. 어택. 그러면 이 효과 계속 발동되는 거야? 어 아, 좋다. 엔드 엔드? 2턴 엔드? 2턴까지니까 뭐 안 받는 거지? 엔드! 드로우 면서 난 세트하고 있는데 드로우 아드라멜렉 어택. 전 2패 아드라멜렉 자체 효과 발동.
이 카드를 묘지로 보내고 묘지에 존재하는 카드를 게임에서 제외한다. 번개왕을 제외. 오케이. 그 다음에 메인 2에 바알과 루키우스를 제외하고 또다시 아드라멜렉. 배틀 페이지 포함다. 아니야, 메인 페이지야. 메인 페이지 2야. 아, 어, 아. 엔드. 오케이, 파이어 엔드 소환하고 공격. 아드라멜크 효과를 또. 아, 공격해. 아니야, 공격 안 하는 게 좋을걸? 왜? 아드라멜크 자체 효과가 이제 버리는 효과가 있어, 이렇게. 아, 그렇구나. 아닌가? 잠깐만, 되나 그게? 머리를 계산을 굴리는 중입니다. 왜 자신의 덱이 오르니? 아니, 그게 룰이 약간 헷갈려. 아. 이게 이제 파이어 엔드가 이제 파괴했을 때 그 파괴하는 몬스터가 없으면 이게 아이스 엔드가 안 나오잖아. 그건 알고 있지. 어, 그렇지. 그럼 내가 아드라멜크 버리면 이게 안 나올 거거든. 아마 그 파괴 지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네가 이거 버리면은 나 한 비워줘서 결국에 직접 공격 당하지 않나? 그러니까 네가 파괴 그다음 묘지로 갔을 때 효과 발동할 때 이거 째는 거 째려고 하거든 지금. 라고 하면 가능할 거라 생각한다. 자, 그럼 그냥 내두지. 그냥 내두는 게 나을 거라 생각하는 일이 둘이었다. 어, 그래, 헷갈린다. 헷갈려. 그냥 내두자, 그냥. 하비아에 내버려두었다. 어. 엔드? 엔드. 여러, 여기 헷갈리니까 블랙홀로 날리자. 간단하다. 우리 참 무식해. 뭔 날리는 방법이 있다구야. 또다시 아들라멜크. 오. 재탕술, 어택! 어, 당함. 내가 제 몇 번째 재탕이야? 엔드! 그러고 어, 근데 큰일 났다. 재탕하기 진짜 힘든데. 이제 슬슬 재탕하기 힘든데. 됐다. 감정적으로. 왜 필요한? 뭐가 왜 필요하나? 아, 그냥. 엔드? 엔드. 나올 게 없어서. 그럼 쓰게 해줄게. 쓰게 어? 해줄게. 어, 노렸어. 노렸어. 그래, 쓰기 애매할 거야. 모랄타리야. 니걸 제외해야 돼. 아, 이거 과감하게 제외해버리네. 공격. 받은. 한 번 떠들면 죽는데. 어, 알어. 안 때린! 엔드! 그래. 들어. 그러면은 나는 좋은 방법 있어. 뭐? 자살을 하는 거야. 미친놈이! 안 돼! 하지 마, 이 자식 새끼야! 효과 발동! 효과 발동! 에? 네 거 파괴 안 돼! 데미지 받잖아. 어, 내가 데미지 받지. 어, 그래? 어. 몰라, 게임은 막장으로 만들겠어. 아쉽, 엔드. 더러워. 어? 이봐, 내가 지겠어. 5선을 깐다! 야! 스스로 자결을 하지 마! 내가 자결을 하겠어! 친구의 올만한 웃음을 위해서! 친구의 아니 내가 자결을 하라는데 왜 네가 자결을 해? 너의 웃음을, 너의 저게 올만한 웃음을 시켜주마! 나 추는 에스트리오! 아니야, 필요 없어! 그래서 내가 졌다! 왜? 이기니까 기분 좋지? 아니 계속 이양을 해! 아, 이기니까 좋긴 한데 뭔가 아닌 것 같아 이게. 아, 젠져. 이건 뭔가 아니야. 아, 젠지다. 막장이잖아, 완전. 막장이잖아, 이게 뭐. 에너지 5천, 이거 5천 지불이었던가? 아니, 이게 아예 안 까일 수도 있긴 하거든? 잠깐만, 효과 좀 읽어보자. 5천을 지불하고 소환을 한다는 거. 이게 정확히 5천이 아니어가지고 내가 지금 4,500이어가지고 아예 안 까일 수도 있어. 어. 아니, 상관없어. 어차피 자살 각이어가지고. 자살 생각이어서. 어차피 끝낼 수 있는 게임 안 끝낸 거여가지고. 어, 잠만. 데브 프랑크 형이구나. 아, 5천엔 지불한다여가지고 못 갔는데 그냥 자살할 거임. 계속 때리상. 이럴 생각이어가지고. 뭐 어쨌든 지금까지 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내 영상 마칠게요. 일단은 이거 매치로 갈래? 어, 매치로 가 그냥. 오케이? 그리고 이거, 내가 이겼다고 같이 이겼다고 할까? 그냥 자살 특집이라고 할까? 이거 매치하지 말자. 애매하다. 다른 거 되자. 그래. 네. 예,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끝! 끝! 끝. 얼마나 찍으니까 이것도 까먹었어.